안녕하세요. 올해 마지막 아침 공감글 드립니다. 건강을 기원하고 행복을 응원하며 달려왔던 2020년.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새해 2021년. 더 좋은 인연으로 더 큰 마음의 행복을 서로 찾으시고요. 나눔하는 소통의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과 몸을 새해엔 움츠림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고요. 가정마다 직장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. 오늘은요, 조미아 작가의 감사합니다 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당신으로 인해 어두웠던 삶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신으로 인해 텅 빈 가슴이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신으로 인해 울보였던 내가 밝게 웃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신으로 인해 우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신으로 인해 나누는 삶이 행복이란 걸 알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신으로 인해 올해도 건강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. 글 구성 윤정근, 낭송 이운겸. 오늘의 노래 박성현이 부릅니다. 꽃길 인생. 수많은 인연을 맺고 모래알 속에 진주 같은 너 하나를 얻었다. 내 편이 되어준 너를 부족한 내가 사랑해도 되겠니? 돌고 돌아온 세월, 꿈 같은 세월, 꿈이라 하기에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이 하늘에 닿아 너 하나를 보냈다. 내 편이 되어준 너를 부족한 내가 사랑해도 되겠니?
걸 꿈이라 하기엔 고단했지만 너 하나를 만나서 너를 얻어서 내 인생 꽃길이라고 돌고 돌아온 세월 꿈 같은 세월 꿈이라 하기엔 길이라고.